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주식 초보자를 위한 시간으로 미국 주식 배당 투자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수익 창출입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은 자본 이익과 배당으로 나눠집니다. 자본 이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식을 매수 후 주가 상승 시 매도를 하여 남긴 차익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뜻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자본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이익금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할당하여 일부를 출자자나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배당 투자를 위해서는 두 가지 지표에 대해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배당 성향, 영어로는 payout ratio입니다. 배당 성향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주주들에게 얼마만큼의 배당금을 지급하는지,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순이익 중 주주에게 줄수 있는 돈이 50%인 회사도 있고 1%인 회사도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주주로서 내가 받는 배당금이 현재 주가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통상 배당 수익률은 연배당금입니다.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보시지만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당을 하는 기업은 분기별로 배당금을 주고 한국에는 없지만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곳도 미국에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무조건 좋을 순 없습니다. 넷플릭스 같이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회사는 이익금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회사를 더욱 성장시켜야 하므로 배당 지급이 없지만 나쁜 회사라고 할순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높다고 무조건 좋을 순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적절히 높으면 좋습니다. 배당 성향이 괜찮다는 미국 기업은 배당을 30에서 40%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미국 배당주 투자에 있어 가장 질문도 많고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이네 가지 필수 용어만 아시면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고,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해 한 방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총네 가지 데이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특히 XDB든 데이트, 이 용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Declaration Date. 한국말로 배당 선언일이며 배당을 언제 주겠다 공시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Record Date. 한국말로 배당 기준일이며 주주명부가 결정되는 날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라고 인정이 되면 배당을 주는 걸 뜻합니다. 세 번째, Ex-Dividend Date. 한국말로 배당락일이며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 가장 헷갈려 하십니다. 또이 용어가 배당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X라는 단어를 없다, 영어로는 without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배당이 없는 날로 배당이 없는 전날까지 매수를 해야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 배당 수령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payment date. 한국말로 배당 지급일이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한 가지 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코카콜라의 디클러레이션 데이트, 배당 선언일은 2017년 7월 21일이며 엑스디비든 데이트, 배당 낙일은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배당을 수령하려면 반드시 9월 13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합니다. 9월 13일에 매수를 했다면 9월 14일에 매도를 해도 배당금 수령 조건이 충족됩니다. 참고할 내용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보통 배당 낙후 90일 전으로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고 미국 시장은 2, 3주 내에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당 낙일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스닥.com에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세한 주소는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미국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 배당 투자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통해 더큰 시야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